신대원 83기에 입학을 했다가 91기로 졸업을 한 차영근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후배들 앞에서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해서 신학교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교회든 기업이든 뭐 어디든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찾게 됐습니다. 다음 세 가지가 충족되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께 전달을 하려고 왔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안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얼렁뚱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 얼렁뚱땅 정신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뭔가 될까 말까 한데 하물며 얼렁뚱땅 정신으로 어떻게 천년 대업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한탄하셨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에게 바른 정신을 좀 가지라고 하는 강력한 외침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하신 지 9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에게 이러한 얼렁뚱땅 정신이 있다면 아마 이것은 우리 민족성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0년이 넘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목사님들, 많은 교육 전도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이제 정년을 앞에 두고 카운트다운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 사역자들을 담임 목사 눈으로 보니까 네 종류로 나눠지더라고요. 네 종류.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시키는 일도 못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키는 일만 하는 사역자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시키는 일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번째는 시키는 일에다가 플러스 알파에다가 새로운 대안까지 제시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아주 창의력이 있는 그런 분이죠. 아마 처음에는 모두가 다 열심히 하겠다고 사역지로 온 것이지요. 그런데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네 종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많은 목사님들이 내 후임자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분을 세울까? 아마도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키는 일도 못하고 시키는 일밖에 할 줄 모르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새로운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창의력 있는 그런 사역자라면 아마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부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 너무 추상적인 말이라서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원할까? 그걸 생각해보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기업 회장이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뽑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총장님이 어떤 교수님을 뽑기를 원하는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보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아, 이 성실이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들에게 성실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아마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사용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기업가도 그렇고 어디든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더 이상 사용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연말이 되면 인사이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저희 교회도 사역자들을 계속 청빙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셨으면 좋겠는가 뭐 물어보지 않아도 참 성실한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목사님들이 왜 안 먹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에서 고3들 영어를 가르치고 진학 지도하던 영어 선생 출신 목사입니다. 제가 각 반 교실 수업을 들어가 보면 급훈이 액자로 칠판 위에 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실마다 성실이라고 하는 급훈이 가장 많습니다. 왜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그토록 원할까? 도대체 성실이 뭐길래? 여러분, 성실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이 성실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타민이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사전을 보니까 정성스럽고 참되어 거짓이 없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성실이 sincere라고 합니다. sin과 sear의 합성어지요. 이게 without wax라고 하는 뜻입니다. 밀랍이 없음, 깨끗함, 순수함, 거짓이 없음, 불순물이 없음, 처음과 끝이 똑같음, 이게 sincere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이 왜 나왔느냐? 히랍의 어느 왕이 대리석으로 사람의 흉상을 조각하는 조각대회를 열었답니다. 상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유명한 조각가들이 모두가 다 자기 작품을 만들고 있었죠. 이제 4개월이 지나 작품을 심사장으로 출품하는 그런 날입니다. 어느 유명한 작가가 자기 조각품을 다 완성하고 옮기는 도중에 잠깐 실수해서 머리카락 하나를 똑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부러진 거죠. 이걸 어떡하나? 출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너무 아쉬워서 옆에 있던 밀랍, 양초를 녹여가지고 살짝 붙여놨습니다. 감쪽같이요. 심사위원을 다 속인 겁니다. 이 작품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실은 전통적으로 수상작품은 왕궁 뜰에 전시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게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중앙에 이 조각품을 전시했지요. 많은 관람객들이 감탄하면서 그걸 구경했는데 문제는 정오가 되었습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니까 이 양초가 녹은 겁니다. 그리고 툭 하고 머리카락이 떨어진 겁니다. 왕을 속인 겁니다. 완벽하게 속일 줄 알았는데 그만 탈루가 난 겁니다. 그래서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실이라고 하는 말, 왁스가 없는, 밀랍이 없는, 거짓이 없는, 깨끗한, 순수한, 처음과 끝이 똑같은 이것을 성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실한 자에게 어떤 은혜와 복이 많으냐? 여러분, 강철 왕 하면 데일 카네기를 기억할 겁니다. 이제 카네기가 퇴임을 하고 이 강철 회사를 누구에게 후임으로 물려줄까? 온 세계 석학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철 회사에는 기라성 같은 회사의 중역들도 있고 비상한 머리를 가진 박사들, 세계적인 경영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자기가 이 회사에 후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발표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후임자를 카네기가 발표할 때 다름 아닌 쉬브라고 하는 사람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쉬브가 누구냐?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 못 가고
카네기 회사의 어린 청소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이 쉬부가 입사하면서 청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성실함에 카네기가 감탄해서 청소부에서 직공으로 승급을 시켰습니다. 또 직공이 되자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지 사무직으로 진급을 시켰고 나중에는 카네기의 비서로 임명을 했습니다. 쉬부는 항상 메모와 펜을 들고 카네기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카네기가 한번 새로운 사업에 몰두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통 밤 2시, 3시에 퇴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그 옆에 쉬부가 메모지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쉬부, 아직도 퇴근 안 했는가? 회장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찌 자리를 비우겠습니까? 그때 쉬부는 연봉이 2만 달러였는데 보너스를 100만 달러씩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쉬부에게 내 후임자가 되라라고 후계자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때 쉬부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회장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이 회사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못 되니 유능한 분을 후계자로 세우십시오. 그때 카네기가 뭐라고 말했냐면, 쉬부, 자네는 성실하잖아. 자네의 성실성 위에 내가 이 회사를 맡기겠네. 지혜가 없어? 지혜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될 거 아니야. 능력이 부족해?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되잖아. 그래서 쉬부를 카네기 회사의 후계자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성실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열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 가운데 칭찬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패션입니다. 우리 민족은 열정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남다른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남다른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보면 열정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항상 이끌어갔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역사의 주역이 결코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봐도 목회를 잘하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존경받는 분들은 하나같이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이 뛰어났습니다. 이 독일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역사철학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길고 긴 세계사를 살피건데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다. 열정 있는 지도자가 시대를 이끌어가더라. 역사를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네,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속담으로 하면 First in, last out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First in, last out.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맨 먼저 출근하고 맨 나중에 퇴근한다. First in, 뭐든지 앞장서는 사람. 그리고 last out, 뭐든지 끝까지 마무리하고 끝내는 사람. 이게 열정 아니겠습니까?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그거 시대에 맞지 않는 정신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열정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으르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신 적이 없습니다. 부지런하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분들을 하나님이 항상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이 열정도 성실처럼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의 열정이 끌어올랐습니다. 이건 보통 열정이 아니면 아들까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열정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사역을 열정 있는 사람에게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한강에 조약돌 넣기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보지요, 수업 들어가서. 그럼 애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의미 없는 일, 해봐야 소용없는 일, 표도 안 나는 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선생님은 그 속담은 한강을 메꾸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요? 메꿀 때까지 조약돌을 던져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한두 개 넣다가 의미 없다라고 포기합니까? 이게 바로 열정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겁니다. 저는 농사꾼 아들입니다. 농사를 잘 지읍니다. 고3 때까지 농사를 시골에서 졌으니까요. 저희 집에도 옛날에는 농사채가 많으면 머슴을 두거든요. 저희도 머슴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인께서 머슴들에게 논을 10평씩 줬다고 합시다. 근데 첫 번째 머슴은 아이 조그만 걸 나한테 주는가 기분 나빠하면서 풀도 안 메고 거름도 안 주고 병충해도 벌레도 잡지 않고, 그래서 가을에 완전히 농사가 망쳐버렸습니다. 추수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머슴을 보고 주인이 뭐라고 그럴까요? 10평을 뺏어버려야 되겠다, 내년에 내가 너한테 일 맡기나 봐라, 이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또 한 머슴은 10평을 주었는데 그것도 감사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합니다. 열정을 다합니다. 벌레를 잡고 거름을 하고 풀을 매주고 논둑이 터지도록 농사를 졌습니다. 추수가 많습니다. 그럼 주인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는 10평짜리가 아니라 100평짜리로구나. 100평을 줬더니 또 그렇게 농사를 잘 져요. 너는 1000평짜리로구나. 아니다, 너는 모든 걸 다 맡아라. 그래서 애굽의 요셉에게 국무총리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실한 사람이 받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가 내 후계자가 되라. 모든 걸 맡기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유능한 사람을 쓰십니다. 사실 무슨 일이든지 무능하면 땀만 흘리지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무식하면서도 소신 있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큰일 저지를 사람입니다. 근데 유능하면 뭐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저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만은 주기철 목사님 그 동산에 올라가서 참 기도했던 생각들,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많은 책들을 읽었던 생각들. 여러분,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왜요? 하나님이 유능한 사람을 쓰시니까요. 무능한 사람을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러시아로 너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싶다, 러시아어를 모르는데 기도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통역 둘 겁니까?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겁니다. 신학교 시절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능력도 키우고 책도 많이 읽고 다방면의 실력을 키우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그릇을 준비해 놓는 거거든요. 우리 학교 교훈이 경건과 학문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영성과 실력을 갖춘 유능한 목회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맡겨주신 교회를 잘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무능하면 어디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업도 사용하지 않고 조그만 구멍가게도 무능한 사람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신학교에 입학한 우리들, 영성과 실력을 갖춰 유능한 목사 후보생이 되면 칼만 잘 갈아놓으면 누가 갖다 써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후배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쓰시는가? 성실한 사람이다. 열정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우리 학교에 이렇게 유능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많은 젊은 전도사님들을 보내주셔서 훌륭하신 교수님들에게 수업을 받게 하시고 유능한 자로 키우며 성실하고 열정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을 볼 때 우리 한국교회, 특히 우리 통합 측에 소망이 넘침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각 지교회로 흩어져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일으키고 살리는 훌륭한 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되 지역교회와 신학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역교회를 위하여 훌륭한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해내는 좋은 신학교, 그래서 지역교회들이 이 어려운 때에도 부흥을 이루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